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한테 파이썬 라이브러리 좋은 것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다이어그램스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인데, 요 다이어그램스라고 하는 것들은 보시면 어떤 거냐면 클라우드 시스템의 아키텍처들을 우리가 이제 코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스타를 보시면은 굉장해요. 지금 약한 30만 정도의 스타인데 이 정도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현재는 버전이 야 0.23, 최신 버전이 요 정도로 버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셔가지고 만들어내고 있고, 여러분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러한 다이어그램, 아키텍처들을 만들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AWS든 Azure든 이제 GCP 같은 경우에 그런 이런 아이콘들을 가져와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요것을 파이썬 코드로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보시면 이제 아이콘들이 다 GCP,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웹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아이콘들을 또 지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파이썬으로 만들어 갈수 있는가 한번 이그젬플하고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파이썬 같은 경우 PIP installs diagrams라고 하는 것들을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설치를 해 주셔야 하는데, 저는 윈도우즈에서 지금 설치하는데 이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적으로 이제 비주얼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그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이쪽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요 버전을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시스템 패스, 이게 경로가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경로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그 환경 설정 쪽으로 가셔가지고 경로까지 모두 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난 뒤에, 설정하고 난 뒤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 라이브러리 쪽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보기들, 우리가 이그젬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보시면은 아주 어렵게 느껴지진 않아요.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우선은 카피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다이어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파일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그젬플에 있는 것을 한번 붙여놓고요. 그다음에 한번 이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보시면은 두 개의 앞에서 말했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이게 속도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전혀 뭐 이렇게 실행하는 것들 안 느껴지지만은 이미 이쪽에 보시면은 PNG 파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좀더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면은, 예, 되죠.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 로드 밸런싱 있고요. 그다음 그 아래에 있는 워커들의 지금 실행되고 있는 인스턴스 정보들이 있고요. 그다음 어떤 이벤트 정보들을 여기다가 이제 보내는 이런 다이어그램들을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손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은 꽤 걸려요. 요것만 하더라도 좀 걸린다, 시간이. 자, 그런데 요것을 보시면은 현재 이 그룹드 워커스라고 하는 것들은 PNG 파일들이 만들어진 이름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위드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LB라고 하는 것들을 임포트를 하신 다음에, 여기는 이제 네트워크와 관련된 것들이죠. EC2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 AWS에서 그 컴퓨팅을 말하는 것이고요. RDS 같은 거는 데이터베이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제 뭐 이벤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이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로드 밸런싱 쪽에서 현재 이렇게 리스트 형태처럼 지정을 해줘가지고 각각의 EC2의 워커 1, 2, 3, 4, 5라고 지정을 해주면은 이렇게만 지정하더라도 이런 화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알아서 자기가 이렇게 자원이 된 것을 대해서 모두 다 이렇게 포함될 수 있는 이런 다이어그램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요것을 또 묶어가지고 이제 RDS 쪽으로 이벤트라고 하는 것 쪽에 이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화살표가 이렇게 입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것을 한번 좀 사례를 보면, 이거는 웹 서비스입니다. 웹 서비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여러분들이 AWS의 그런 자원들의 이름들만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은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각각에 따라서 또 각기의 모듈들이 다 분리가 되어 있죠.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대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대로,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이렇게 분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DNS 같은 경우에도 이제 라우터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로드 밸런싱, 그다음에 클러스터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이렇게 함수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묶은 다음에 하나로 이렇게 또 설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아까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죠. 요것은 변수를 설정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좀더더 편안하게 그룹화 가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카피해 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사를 하시고 난 뒤에 우선은 후에는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갈 것이냐, 요 고민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냥 복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러스트 웹 쪽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예, 잘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그래서 아까보다 좀더더 다양한 그런 다이어그램 형태들을 볼 수가 있죠. 웹 서비스 관련된 거, 인스턴스 3개, 로드 밸런싱, 그다음 앞에는 DNS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각각의 이제 웹 쪽과 웹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하고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얘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동화로 이렇게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를 만들어가는 모듈들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후에 이제 AWS나 이제 여러분들 여러 자원들, GCP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제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어를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이렇게 만들어진 자원들을 좀더더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내가 또한 단계 더 자동화, 한마디로 다이어그램까지도 나는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자동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업무에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솔루션들, 그래서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뭔가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만들 때도 요것을 사용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도 이미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요것을 좀더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다른 것들과 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어떤 형태로 또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자동화에 어떻게 될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더더 깊이 좀 다루도록 할게요.